그래, 곰으로 구클일 거야. 이 과장님 얘기 듣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. 다시 사표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야. 그런 생각은 하지 마. 너로 인해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야. 널 돕고 싶은 건 아버지의 순수한 진심이야. 호의는 그냥 호의로 받아들이면 돼. 내가 어떻게 호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. 세상 일에 얼마쯤은 남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. 내가 알면서도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네가 그 회사를 그만둔 걸 알면 아버지는 평생 너한테 빚진 기분이실 거야. 넌 조이랜드 직원이었고 아버지는 옛 직원한테 부담 없이 베푸는 호의야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? 네가 열심히 살면 아버지 마음도 편해지실 거야. 내가 괜한 일로 오빠를 보자고 했어. 얘기하고 나니까 좀 낫지? 일어나 오빠. 시간 너무 뺐었지? 아니야. 하고 헤어지는 순간이 제일 두려워요. 내일 아침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지 못할까 봐서요. 형규 씨, 잘 지내죠? 난 여전히 오늘도 형규 씨하고 함께해요. 잠들면서 내일은 괜찮을 거야 다짐하는데 아침이 돼보면 또 변함없는 오늘이에요. 마치 나한텐 내일은 없고 오늘만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난 오늘도 잠들면서 또 다짐할 거예요. 내일은 형규 씨가 없는 내일이기를. 정말이야? 할머니가 곰을 잡아서 국을 끓이셨단 말이야? 그러니까 먹지 마세요. 와, 그 곰국 되게 맛있겠다. 야, 이거 그냥 침 넘어가는데. 안 돼요, 아빠. 자, 먹어. 미주야, 왜 그래? 와, 맛있다. 응? 이렇게 맛있는 곰국 처음 먹어본다. 응? 미주 왜 안 먹어? 아, 어머니,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곰을 잡으셨대요? 응? 아, 곰이라니? 아, 저 곰을 잡아서 끓였으니까 곰국이잖아요, 아버님. 아유, 나도 무슨 소리가 했네. 진짜 곰국 끓인 줄 알았어? 아니야, 소고기야, 소고기. 그래 미주야, 곰 아니야. 그러니까 얼른 먹어. 어? 먹어. 야,
큰일 났네. 우리 미주 이제 평생 곰국어 못 먹겠네. 아유. 그래서 애들한테는 말대로 건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 수정과랑 좀 먹어봐. 별식은 좀 먹을까 싶어서 숯버무리를 만들어봤어. 해쑥이라 연하고 향도 좋아. 아, 공연이 어머님 성가시게 하네요. 아이고 무슨 소리야. 내 며느리고 내 손주인데. 아유 맛있다. 자 먹어봐. 큰일이다. 오래 가면 어떡하지? 언제까지 자르는데요? 애 낳을 때까지 입 터트리는 사람도 있어. 어머니 죄송해요. 아유 다 아는 병이니까 죄송할 거 없어. 자꾸 먹고 싶은 거 생각해. 그래서 한 입이라도 찾아 먹어. 응? 예 어머니. 조금만 먹어봐. 아 먹었다 하면 통하는 걸 어떻게 해. 사람이 먹어야 살 거 아니야. 아, 물도 못 마시겠어. 이러고 어떻게 출근하니? 아,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뎌야지.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. 애 가졌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구나. 무슨 소리야? 너 지금 완전히 중환자 같아. 아니 어떤 놈이길래 지 엄마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? 애기 다 듣고 있어. 자기도 어머니 괴롭히면서 이 세상에 나왔을 거야. 뭐 먹으신 거 없어? 뭐든 거기다 줄게. 아직은 없어. 혜란 씨, 잘 지내고 있죠? 잘 지낼 거라고 믿어요. 아직은 다른 사람 앞에서 혜란 씨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할 수가 없어요. 혜란 씨 이름만 들어도 불에 손을 댄 것처럼 섬뜩한 통증이 와요. 질 거야. 안 잘 거야? 예, 잘 자. 미주 이모가 아기 가졌댄다. 정말이에요? 오늘 우리 식당에 점심 먹으러 왔는데 입덧이 좀 심한가 보더라. 잘 됐어요. 민지 오빠가 정말 좋아하겠다. 그래 민재가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좋아. 아이 재밌었어요. 아이고 조그만 동네 산이라도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르구나. 어? 그러게 말이에요. 어머님 이렇게 오전에 산책 다니시기 잘하셨죠. 그래 아주 몸이 가벼워졌다. 아줌마.